안녕하세요, 수련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마신당입니다. 예, 오늘 사례를 의뢰하신 분은 을묘생에 나는 정씨 사례자입니다. 이분 사연은 10년 전에 신을 받지 않으면 딸이 신을 받아야 된다고 해서 신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삼산이나 기도 같은 것은 가본 적이 없고, 신엄마는 자꾸 이럴 때라고만 하고, 자꾸 왕따니 왕따를 그들 속에서 당했고, 그리고 그런 마음 끝에 2년 정도 계시다가 그곳을 나왔다고 하시네요. 지금 대구에 살다가 울산으로 이사를 왔고요. 현재 신당만 모셔놓은 상태고 너무너무 힘이 든다고 합니다. 금전적으로도 힘이 들고, 그리고 몸도 아프시고, 신당 모시고 몇년 동안은 수술도 많이 하고 병원 신세도 많이 졌다고 합니다. 그러면 몸도 망가진 상태고, 병원비면 뭐며 돈은 당연히 깨지는 상태고, 그리고 가정도 지금 그렇다 보니까는 안정적이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신당만 이렇게 있으신 경우시고, 그래서 이분이 지금 신청하셔가지고 궁금하신 거는 그냥 신당만 모시고만 있으니까 그것도 10년 동안이나 앞으로 이 신당을 계속 가시고 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여기서 그냥 뭐 내모셔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제대로 자기가 잘 모르니까 10년을 모시고 계시더라도 내가 어떤 신명을 지금 모시고 있는지, 그런 것도 아예 모르고, 지금 또 제일 중요한 건 몸이 너무 아프시니까 몸이 좀안 아팠으면 하는, 왜 몸이 아픈지도 모르고 그렇게 지내고 치고 계시니까는, 그리고 뭐 첫째도 돈이고 둘째도 돈이죠. 이분 또 마찬가지인 게 그렇게 해서 의뢰를 하신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이분은 제가 볼 때에는 이분은 제자가 아니라 그냥 진짜 명의 없으니까 많이 빌고 살고 업으로 그냥 이게 제가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많이 빌고 살아라는 그렇죠. 사주지 무당을 하라는 사주는 아닙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분은 태성을 하고 네. 우선 태성을 해서 가리를 잘 하고 난 다음에 몸이 건강해지면 일상생활 할수 네.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지금 현재로 보일 때는 이분이 신당이 모시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분이 결혼을 해서 가정도 있지만 현재 거기에 신당에 앉아 계시는 분은 다 맞습니다. 외가부리로 예. 친정줄로 오셔서 지금 앉아 계시니까 어쨌든 이 남편분도 그렇고 이 자식들도 그렇고 그 신당에는 아니 쳐다보지도 않는 그렇죠. 것 같아요. 이제 반감이 계속 생기고, 신당을 맞습니다. 오늘 엎을지 내일 엎을지 둘 맞아요. 정도로 지금 화가 많이 나 있거든요. 무당 됐으면은 뭐 어떻게 해달라 뭘 보여주는 거 없나 하고 지금은 현재는 막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지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례자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불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내가 안 아픈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가족들이 인정을 해주는 것도 아닌 상태여서 이거를 진짜 어떻게 보면은 태송을 하고 일반 가정으로 돌아가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네. 수련자 어떻게 저는 이거 뭐 태송은 당연히 태송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뭐 지금 이 정씨 사례자분도 마찬가지고, 이 대주분도 마찬가지고, 여기는 불릴 제자가 아니라 업으로 많이 들어오는 제자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김씨 집 자체가 남자들 명이 없습니다. 이분이 맨 처음 해야 될 일은 이 김씨 집, 어떤 분이 오셔서 명을 살려주실 건지 제대로 밝혀서 무조건 빌고 닦고, 지금까지 쌓아온 벌들이 있을 거잖아요. 일단은 먼저 눈에 보이는 10년, 딴 신당을 모시고 했던 그 신벌, 제일 먼저 닦아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남편이 잘하면은 올해, 내년에는 급살로 들어옵니다. 명이 없다 보니까 딱이 나이에 딱 걸리는 시기라서 지금 이 사례를 보내는 것도 급하게, 진짜 죽을 것만 같으니까 보낸 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빨리 이걸 최종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 김씨 집을 잘 밝혀서 무조건 닦아서, 이 김씨 집 자손, 그리고 이 대주분이랑 그냥 장남 자손, 명부터 먼저 살려놓고, 그 다음에 자기 입을 평생 닦아야죠. 평생 닦고 살아야죠. 그렇게 하는 길이 이 정씨 사례자분도 몸이 안 아플 것이고, 지금 몸 아픈 이유는 딱 하나잖아요. 벌 받고 있는 거니까 자기도 죽을 것 같고, 그리고 남편이 무엇보다도 잡아먹을 듯 그런 느낌도 들 거고, 그렇다 보니까는
그렇게 해서 많이 닦아야죠. 많이 닦아야 되고, 일단은 태송부터 먼저 하는 게 제일 시급해야죠. 제자로 신당을 모실 제자는 아니다. 결론적으로는 태송을 해야 되는 제자가 맞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본인도 안 하고 싶어요. 기도도 한 생전 가본 적 없고, 신을 신당에서도 기도를 안 해요. 받아놓고도 신당에서도 기도 안 합니다. 호공이 되어 기도하는 것만 같고 답답하니까. 모셔놓고 그 방을 쳐다도 잘안 봅니다. 잘 들어가지도 않고 물은 의무로 그냥 뜹니다. 자기도 모셔놓고 그냥 뒀을 뿐이지 방치했을 뿐이지 기도를 가겠다거나 내가 뭐 정성을 들여서 내 새끼들 건강하게 하고자 하는 마음 없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 보니까 내가 뭐가 잘안 되면 내가 신당을 모셔서 그런가, 내가 신을 잘못 받아서 그런가, 온통 생각이 그쪽으로 가 있기 때문에 신당 자체가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신당이 있다 한들, 다시 신을 모신다 한들, 그런 제잔다 한들, 이 사람 절대 빌고 살 사람 아닙니다. 그리고 이분이 10년 동안 신당을 모시면서 점을 보고 일을 아예 안한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몇 군데 되는 일을 하면서 그지 조상들도 그냥 흔들어 놓고, 그냥 물려놓기만 했지, 제대로 된 것을 한게 아니라서 그 벌도 엄청 따라들어서 몸이 지금 더 아픈 격이거든요, 이분이.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만 귀를 열고 남의 말을 좀 들으면 될 텐데, 얼마나 고집이 세면은 이 10년을 이렇게 모시고 있으면서. 그만큼 아둔하고 센 고집을 부렸던 만큼 그 벌도 달게 받겠죠. 그래서 진짜 자중해서 자기가 알고 닦는 거랑 그냥 너는 닦아라 뭐 어떻게 해라 해서 닦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자기가 잘못된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제대로 닦아야지 이 가정을 살리지. 그렇지 않고서는 이분 몸이 진짜 많이 아플 거예요. 그런 만큼 열심히 닦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이 아들도 살리고 이 딸도 살릴 수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는 이 사례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더 이상 욕심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연을 주셨는데, 그렇게 아까 다들 하신 것처럼 이 신당은 태송처리를 하고, 네, 그리고 맞습니다. 마음으로 뭐가 잘못됐고 앞으로 또 어떻게 해야지 내 새끼들, 내 가정을 잘 끌고 갈수 있는지 그걸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백일 정성은 꼭 드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백일 정성 끝에 또 일러주실 말씀들이 또 있으시면은 그건 또 신에서 다 알아서 하시겠죠. 오늘의 결론은 그러고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